예,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이 내놓는 논평의 제목은 청와대 특감반 사태, 국민 불신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입니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와 청와대의 반박 및 대응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들은 청와대를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불신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청와대 직무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잃으려고 임명조차 하지 않고 계속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순수 민간인인 전 총리의 아들 및 은행장, 외교부 간부의 사생활, 개헌 관련 부처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관 사찰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정부가 국정농단 탄핵 사태를 딛고 탄생한 정부가 맞는지, 도대체 청와대가 정말 제정신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참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촛불에 담은 민주주의가 권력의 도치에 아스라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정보 감찰 기관의 불법 정보 수집을 막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이미 헌신짝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청와대의 대응에 의문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위 사건과 관련 특검반은 비위 사건과 관련 특감반은 전원을 교체하는 유례없는 고강도 조치를 취했던 청와대가 그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국 민정수석은 특별이라는 말만 뺀 특별할 것 없는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공개 석상이 아닌 서면으로 발표하고 나면 조용히 넘어가질 줄 알았던 것입니까? 미꾸라지라느니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느니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하겠다느니 진실 규명에 성실한 노력보다도 내부 고발자에 대한 모욕과 엄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하리 마치 발끈하기만 하는 태도가 스스로 의혹에 기름을 끼얹고 있을 뿐입니다.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스스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급히 깨달아야 합니다. 난국을 돌파할 최고의 전략은 정직입니다. 언론을 포박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국민의 의문을 깔아뭉개거나 동문서답만 할게 아니라 앞뒤 맞는 설명이든 해명이든 제대로 좀 하기 바랍니다. 국회가 나서기 전에 스스로 한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쇄신안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평의 제목은 탄핵 반성이 쇄신인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꽤나 한 것처럼 내놓았지만 허울 뿐입니다. 공천 배제도 아니고 총선이 1년이나 남은지라 당사자들도 그다지 반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선 때 재기를 위한 면죄부가 될 판입니다. 당협위원장 배제로 이미 대가를 치렀다면서 서멀서멀 명분을 삼고 나올 것입니다. 이른바 친박계와 비박계의 숫자를 적당히 맞춰서 거중 조절하고 봉합한 것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보수 분열에 대한 반성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보수 분열입니까? 탄핵을 결정하고 당을 나갔다는 게 보수 분열이고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쇄신한 것입니까? 오히려 도로 새누리당으로 퇴행한 것이며 이를 더욱 뚜렷이 한 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로 새누리당으로 퇴행한 것이며 이를 더욱 뚜렷이 한 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연출되는 쇄신이니 혁신이니 하는 것은 개파 타협이며 끼리끼리 서로 용서해주고 토닥이는 끼리끼리 정다운 것뿐이지 혁신다운 혁신이 아닙니다. 여전히 국민적 시각과 역사적 관점에서 자신을 냉철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적당히 뭉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서 얻은 통합과 단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지만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일 뿐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하는 게 고작 가짜를 진짜인 양 포장하고 가공하는 역할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탄핵 반성이 쇄신이라면 국민들은 그저 비웃을 뿐입니다. 탄핵 반성이 쇄신이라면 우선 신용을 해도 국민들은 그저 비웃을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